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포천시민 축구단입니다. 김정민 골키퍼, 이충, 조한욱, 임채문, 신민철, 김예담, 윤준, 김민섭, 우예찬, 김영준, 오희찬 선수가 출격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성효 감독의 원정팀 김해시청 축구단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준 골키퍼, 고준희, 홍승현, 오창권, 유지은, 조종대, 주한성, 장은규, 박기동, 김정훈, 마르코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햇볕 역시 많이 사그라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위해서 방문을 해준 내빈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 우병훈 주심, 송정환 부심, 권용식 부심, 최기창 대기심까지 이 심판진이 양팀의 주장단에게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왼편에 포천시민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을 하고 있는데요. 양팀의 경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이 포천시민, 화면 오른편이 김해시청입니다. 다시 한번 롱킥. 세컨볼 중요한데요. 마르코 잡습니다. 마르코의 오른발 굴절되면서 김정민 골키퍼 잡습니다. 계속해서 수비수와 붙고 있습니다. 뒤편 패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슈팅, 자 왼발, 오 키퍼 잡습니다. 강력한 발리슛을 보여주었던 임채문. 포천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24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0-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이 김해시청, 화면 오른편이 포천시민입니다. 자, 그리고 캡틴으로 나오게 된 박기동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작과 함께 빠른 공격. 자, 공 계속 이어갑니다. 왼발 벗어납니다. 장은규 선수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직접 슈팅 역시 가능한 거리지만 보통 붙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붙입니다. 수비수 머리에 맞습니다. 왼쪽에서 살리는 곽성찬. 오른발로 붙입니다. 헤더 뒤쪽으로 흐릅니다. 박기동 땅볼 패스, 뒤편으로 흐릅니다. 직접 오른발 왼쪽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에 박수를 쳐봤던 오창권. 올라갑니다. 넘어지면서 클리어링, 직접 슈팅, 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정말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자, 직접 한번 물러나고 왼발! 오! 오히려 땅볼을 봤는데요. 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의 골킥. 김예담 선수의 허를 찌르는 슈팅이었습니다. 아, 이 공이 이렇게 흐릅니다. 조한. 조한이 몰고 나갑니다. 오른쪽에 선수 있고요. 조한 접어놓고 왼발 키퍼에게 잡힙니다. 직접 눌러봤던 조한, 좋은 발재간과 왼발 슛까지 기록해봤습니다. 포천 시민이 후반전 공을 잡는 빈도가 많습니다. 자, 롱패스 이어집니다. 키퍼 나오는데요. 살짝 벗어납니다. 포천의 가장 결정적인 기회, 약간 높이 흘렀습니다. 띄웁니다. 헤러 뒤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데요. 왼발 슈팅 빗맞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이충, 다시 한번 세트피스에서의 공격 본능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원터치 패스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종대 붙여줍니다. 헤러 키퍼 막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김정민. 박스에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붙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크로스 짧았습니다. 세컨볼 김해. 자, 살리면서 끝까지 갑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슈팅 굴절 살짝 위로 갑니다. 홍승현의 결정적일 수 있었던 상황, 오히려 포천의 수비를 맞게 되면서 더욱더 위협적으로 흘렀습니다. 주종대가 받습니다. 원터치 패스. 자,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자, 골문에 선수들이 많은데요. 땅볼 패스 슈팅 벗어납니다.
강승현 선수가 넘어지게 되면서 정확하게 차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24라운드 이번 시즌 마지막 맞대결,